알념이 이제 이 줄기에 이제 녹색과 꽃에 이제 어떤 그런 싱그러운 흰색 그런 것이 녹색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긴 화병 위에다가 아크릴 화기거든요. 아크릴 화기에 이제 양 옆에는 데코라 그립을 넣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른 잎 소재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이 싱그러운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코라 글립을 녹색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어떤 무게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너무 가볍게 되면 이제 불안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이제 플로럴 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알륨을 자르셔가지고서는 지금 대는 이쪽에 둘로 나눠서 약간의 각도를 윗부분으로 이렇게 꽂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륨이 두 대잖아요. 그래서 알륨 대는 두 대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왕고를 이제 이렇게 왕고를 사시면은 잎새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길게 늘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절단을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듬으셔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절단을 하시면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한 부분은 요 중심 부분에 조금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줄기 부분은 지금 자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원래 뿌리에서 가까운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윗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위로 꽂아요. 스프레이형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르셔서 같이 연장선으로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해서 각도를 약간 꺾여진 그런 각도를 알륨에 맞춰주세요. 알륨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약간 꺾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골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아주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낮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요즘 한참 많이 이쁜 잎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명자란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명자란 부분을 요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우리가 보통 꽃다발을 만들면 리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리본 부분 처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선이 좀 이쁜 것을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조금 더 깊이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연장선으로 요 선에서 이렇게 연장선으로 조금 더 꽃을 잎을 처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작품의 깊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각도를 너무 이쪽으로만 흐르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일단 이제 이 정도로 명자란 잎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카비오사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있는 부분을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약간 늘어뜨려 주시면 보다 더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선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녹색과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한 색상을 흰색과 녹색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색상의 미를 오늘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스카비오사만이 이제 조금 색으로는 그렇게 튀지 않지만 질감이랄까 그런 것이 지금 녹색과 어떤 이 자연스러운 백색의 어떤 그런 색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 밑에서 받쳐주면서도 또 서로 이제 색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색에 대한 어떤 대비라기보다는 명암의 대비 같이 이렇게 대비가 되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색상으로 지금 처리를 강조점을 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린의 꽃다발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색 백이롱을 지금 이쪽에 스카비오사 이쪽 사이에 이제 복잡한 선들이 조금 연결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린색 백이롱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처리를 해서 면적으로 조금 스카비오사의 그어 가는 듯한 그런 연약한 듯한 그런 선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프레이형을 할 때는 리본 부분이 이제 아까 명자란으로 리본 부분을 제가,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의 부분, 손잡이의 그런, 화려한, 그러니까 리본이라는 거는 이제 꽃다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최대한으로, 그 꽃다발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리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조금 더 재미를 두기 위해서 요즘 이제 이렇게 드럼 스틱이 한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럼 스틱을 이렇게 매듭의 끝부분, 이렇게 나오는 리본의 끝부분으로 해서 이 앞부분에 요 중간 이제 명자란을 처리해 놓은 그 부분에 이렇게 살짝 처리를 함으로써 뭐랄까 좀 재미있는 그러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그 매듭에 그 필요한 그쪽 부분의 아랫부분으로 조금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히 윗부분에 이제 이 꽃을 처리해놓은 부분에 처리하지 마시고 아랫부분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조금 늘어지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래서 오늘은 그린의 꽃다발,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받으면은 꽃의 색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싱그러운 녹색의 그러한 색이 오히려 청량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형이라는 거는 꽃다발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줄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실 때 이쪽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꽃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꽃던 대로 꽃 부분이 이제 위로 가게 하지만 스프레이형을 할 때는 이 중간 부분을 자르셔서 이 중간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꽂힐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꽃다발 그냥 받으실 때 꽃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꽂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흰색의 알륨을 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 형태는 이제 많이 응용할 수 있는 형태고 각도도 다르게 하고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은 꽃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뭐랄까 풍부한 그런 꽃의 표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